자, 안녕하십니까. 야생TV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각종 수국이 참 많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, 뭐니뭐니 해도 구입해서 내가 직접 키워야 제맛이고, 또 제대로 꽃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. 더 중요한 것은 구입 시기가 되겠는데요. 옛날에는 하고 달라서 지금은 뭐 몇 달을 제외하고는 뭐 거의 연중 구입이 가능한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. 특히 대형 매장이나 인터넷 등에서는 늦가을부터 봄까지 또 판매를 합니다. 그러나 한겨울 구입이나 꽃이 없을 때 이걸 구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덩그러니 화분만 오고 나무만 오고 거기에 사진 한 장 붙어서 옵니다. 그럼 느끼지도 못하고 모양을 제 아무리 좋아도 볼 수가 없고 그냥 그대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진짜 실물을 보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구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사진이 아닌 실물을 보고 구입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내 취향이나 내 집의 환경, 또 하단, 또 베란다 등 크기도 가늠이 돼야 되겠고 또 헛돈 쓰면 안 되겠죠. 이쁜 수국을 구하는 방법이 언제이고 바로 시기가 언제냐.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. 그리고 또 품종 선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. 또 큰 것은 뭐 2m까지 크는 대품이 있는가 하면 한 1m 20 정도로 보통 크는 중간 크기도 있고 또 한 60cm 정도로 크는 뭐 외성종이라고 해서 좀 작은 베란다나 카페 등에서 키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. 아주 종류는 너무나 많고 다양합니다.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실물을 보면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시기를 가늠하고 선택하는 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아무 때나 구입을 할 수 있지만은 요즘은 뭐 1월이나 2월에도 택배로 해서 보내긴 합니다. 꽃을 내서. 하지만 그땐 추워서 좀 그렇고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장 좋은 시기가 4월 한 10일경에서 4월 말까지입니다. 그 시기가 왜냐면 농장이나 하우스 등등 재배하시는 분들이 가장 출하를 많이 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. 왜냐면 춥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입하기도 쉽고 또 구입해서 가서 심기도 좋고 또 키우기도 좋고 그게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. 근데 요 시기가 지나면 물량이 끝나기 때문에 출하도 안 되고 출하가 다 끝나는 거죠. 그 어떻게 보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게 바로 이 시기가 지나면 바로 그 시기가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벌써 5월달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물량이 많이 소진돼서 정말로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요즘 수국은 무슨 엔드리스 썸머 계통이 가장 이제 유통이 많이 되고 있는데 벌써 6월 초부터 6월 한 20일 정도면 거의 뭐 만기한 경우가 많습니다. 남부지방 기준인데요. 뭐 중부나 뭐 북부지방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. 그래서 늦봄부터 뭐 가을까지 핀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6월 달에서 7월 초까지가 가장 절정기이고 그 다음에는 그게 유지되면서 하나씩 피고 지고를 반복하면서 가을까지 피게 됩니다. 그리고 내 돈 주고 내가 사는 거는 내 돈 내산이라고 그러죠. 제대로 보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이나 홈쇼핑에서 옷이나 신발, 기타 등등을 다 사셨지만 그래도 만져보고 직접 눈으로 보고 느껴보고 사는 게 가장 좋잖아요. 반품 나올 일이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꼭 이번 달에 수국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꼭 이번 달에 구입을 하셔서 나중에 막바지에 안 좋은 물건을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합니다. 그래서 멋진 수국과 함께 멋진 봄을 만끽하시는 그런 올 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자, 다음 시간에 그러면 어떤 수국이 키우기가 그래도 나름대로 쉽고 여기서 쉽다는 것은 이제 겨울철 관리가 쉽다는 거죠. 그리고 꽃이 얼마나 이쁜지 또 얼마나 큰지 나무가 얼마나 큰지 등등에 대한 영상을 한 다섯 가지 정도 뽑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아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. 또 요즘 나오는 품종들은 엔드리스 썸머가 가장 많은데 거기에서 몇 가지를 추려서 여러분들이 정말 키우기 쉽고 관리하기 쉬운 그런 품종을 엄선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다음 영상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긴 시간 함께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
감사합니다. 자, 주말 저녁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자, 마치겠습니다.